100세 시대인 요즘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 순천시가 노인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립에 필수적인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1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순천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순천시 시니어 클럽이 전담을 하고 있어 순천시 노인 복지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니어 클럽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6월에는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그리고 소양교육을 실시해 시민복지 수준을 높였습니다. 네, 우리 순천시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령 친화도시 인증 조례를 올해에 이렇게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좀 품위 유집이라고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미용, 목욕도 할수 있도록 건강 바우처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도 조금 안전하게 참여해서 즐겁게 일자리에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참여자 필수 교육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될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